오늘의 말씀 에스라 7장에서 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바벨론, 유보라대강, 아허강 카시비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라, 아닥사스다, 게르솜 등 2차 귀환자들, 이또, 무레못, 왕의 총독들, 유보라대강 건너편 총독들입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가 수룩바벨이었다면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 대한 이력은 매우 특이합니다.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니. 에스라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에스라가 왕의 스승이었거나 정치 고문 혹은 왕의 책사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는 모세 율법의 정통한 학자였는데 그의 후원자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의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대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힐렐 가말리엘과 함께 유대 역사에서 3대 율법 학자로 지금까지도 에스라의 명성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힐렐은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를 통해서 이미 유명하고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더 유명한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 혹은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 이미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후아닥서스드왕 제위 7년 5개월이 되었을 때 2차 귀환 행렬을 인도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입지가 탄탄했던 에스라가 황폐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결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이끈 2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으로서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레반트 지역의 지방화 정책 성공을 위한 파견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파견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 지역의 정치와 종교적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유브라데스 강 서편의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 성공을 위해 바벨론에 의해 황폐된 레반트 지역의 사법 책임자로 파견한 것입니다. 한편, 아닥스다 왕은 에스라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제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준 것은 첫째, 아닥사스다 왕과 자문관이 준비한 은금입니다. 둘째, 바벨론 온도에서 낸 은금과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낸 예물입니다. 셋째, 성전에서 쓸 그릇입니다. 넷째,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무엇이든 궁중 창고에서 가져다 쓸 권한입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모든 일에 있어 원활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 유프라데스강 서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프라데스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드까지 밀은 백고르까지 포도주는 백 파까지, 기름도 백 파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리야. 이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이 에스라 때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계속해서 아닥스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페르시아 제국에 내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유프라데스강 서편 지역의 사회 질서 안전을 위한 사법부 구성권을 에스라에게 맡깁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보내거나 가사를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로 돌아간 귀한공동체를 위해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들의 자치 지도부를 구성해 줍니다. 이때 세워진 유대인들의 자치 최고 의결기관이 바로 사내드린 공예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사내드린 공예 재판을 인정해 주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내드린 공예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250년 동안 계속 이어졌고 그 이후 헬라 제국과 하스몬 왕조 때까지 300년을 계속해서 더 유지해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AD 6년에는 로마에 의해 준 사법기관으로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 마사다 항쟁을 끝으로 사내드린 공예도 끝이 납니다. 한편,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의 사내드린 공예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준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이 지방화 정책으로 1차 귀환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성전도 건축하게 해 주었음에도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등 지방화 정책의 성과가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의 케이스는 페르시아 제국 지방화 정책의 한 예였습니다. 그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은 더 강도 높은 제국의 지방화 정책을 위해 유대 예루살렘으로의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에스라를 선택했고 이후 3차 귀환의 지도자로 느예미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첫째, 가문별로 귀환자 명단을 파악합니다. 둘째, 귀환할 레위인들을 찾습니다. 1차 귀환 때에도 레위인들이 341명 밖에 없었는데 2차 귀환자 중에 레위인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에스라가 서둘러 레위인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40여 명과 성전 일꾼들 220명을 모아 귀환자 그룹에 합류시킵니다. 셋째,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위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기도를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성전에 바칠 많은 예물을 운반해야 했고,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도 함께 가야 했기에 귀환길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는 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닥서스다 왕의 지원을 받아 군대를 조직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편이 나을 텐데, 에스라는 오히려 동행할 모든 사람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안전을 간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구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에스라의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왕 앞에서의 자신의 믿음 고백이 행여나 거짓이 될까 하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예물과 관리자를 선정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 가운데 12명을 선정하여 성물의 운반과 관리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열두 명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들인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마침내 예루살렘으로의 2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에스라 8장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와는 하 물이란 뜻입니다. 아하와는 바벨론 서읍 북서쪽에 있는 아하와 성을 가로지르던 유브라데의 지류 이스강으로 추정됩니다.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은 1월 12일에 출발하여 약 4개월 후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아침 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귀환자들은 준비해온 예물을 다시 정확히 세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바칩니다. 이는 4개월여 여행 중에 손실된 것은 없는지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준비한 예물을 성전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2차 귀환자들도 1차 귀환자들처럼 이스라엘 열두지파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에스라와 귀환 공동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프라데스강 서편 총독들에게 넘겨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너그러운 귀환 조치의 배경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에스라이기에 제국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에스라와 그의 일행의 안전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라 9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광장, 여호하난의 방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라, 방백들, 스가니 여호하난, 요나단, 야스야, 무슬람 사부대 요사닥의 아들과 마세아를 비롯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자들입니다.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즉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귀환공동체의 지도자 그룹인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그 당시 방백들과 고관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인들과 더 많이 혼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귀환공동체가 이방인과 혼인하는 범죄에 대해 보고를 듣고 통탄하며 망연자실합니다.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며 손을 들고 통렬히 회개운동을 시작합니다. 예스라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은 일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라의 기도는 극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 민족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는 하나님의 크신 극률로 그들을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교환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이 민망함과 황망함을 어찌하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 또다시 용서를 빌기에도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에스라의 기도는 율법에 기준을 둔 구체적인 회개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과 인간들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자백하며 하나님의 극류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를 도리어 죽게 범죄하여 사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에스라가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믿음의 선배였던 다니엘의 기도를 따른 것이었으며 이후 느에미아의중보기도로 이어집니다. 에스라의 중보 기도는 결국 귀한 공동체의 개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됩니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모인 무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때 여희엘의 아들 스가냐가 개혁을 맹세하며 에스라를 돕기로 앞장서 결심합니다. 엘람 자손 스가냐가 아내로 맞은 이방 여인을 내쫓을 것과 율법대로 살 것을 에스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스라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도울 것도 약속합니다. 스가냐가 이렇게 앞장서서 에스라의 개혁을 돕겠다고 나서자 에스라가 모임을 소집합니다. 에스라는 3일 이내에 귀한 공동체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집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귀한 공동체에서 추방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이 자신에게준 사법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3일 안에 귀한 공동체가 모두 모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개혁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백성중 일부가 이방의 아내들을 돌려보내는 일에 대해 좀더 시간을 두고 기한을 정해 처리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요나단과 야스야가 먼저 앞장서서 이방 아내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즉시 시행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슬람과 사부대가 이를 동의하고 결의합니다. 이 에스라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약 3개월에 걸쳐 112명의 이방아내들을 모두 돌려보내면서 귀한 공동체의 신앙회복에 힘씁니다.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수산, 유다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벽과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느헤미야 하나니, 아닥사스다 왕과 왕후, 아삽, 강서쪽 총독들, 삼발랏, 도비야, 방백들, 게셈, 엘리아십, 여리고 사람들과 삭굴 등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느에미아는 바벨론 포로였던 하가라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에 대해 배우고 극상품 모아가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느에미아가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접합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150년 전 예레미아 때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황폐한 상황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전해드린 니에미아는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니에미야는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 내용인 레유기 26장과 신명기 30장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기도 끝에 그때의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기록은 이번 기도의 응답으로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술관원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미아는 당시 이미 수상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한 기도라 할수 있습니다.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약 4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대 총독으로 파견 허락을 받기 위해 준비합니다. 왕의 술관원인 느에미아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올리며 얼굴에 수심을 띄우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때 왕이 말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의 이 질문에 느헤미아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을 표현했다는 것은 왕을 해하려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아는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의 상태가 황폐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느에미아가 왕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조상들의 묘실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인 즉,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이 수행된 지 80년이 지났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왕의 질문에 느에미아는 즉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예루살렘 파결을 요청합니다. 때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 자리가 사적인 식사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에미아가 요구한 대로 예루살렘 총독 파견을 허락하고 파견 기간까지 정하도록 합니다. 이후 느에미아의 기록을 통해 총독 파견 기간을 짐작해 볼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성벽 완성 기간을 짧게 잡고 추진한 것으로 보아 긴 기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차례 연기하여 12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미야 5장 14절입니다.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서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네이미야는 아닥서스다 32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그 이후 다시 2차로 파견되어 예루살렘의 개혁을 계속 추진합니다. 느헤미아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왕의 조서를 요청하자 그 요청대로 조서를 흔쾌히 써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아에게 부여해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지역 총독의 권한, 둘째 유프라데스강 서쪽 전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 셋째, 왕의 창고에서 성벽 재건과 총독 관저 건축에 필요한 제목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넷째, 왕의 군대와 마병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느에미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받지 않고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의 특명을 요청한 것이고, 왕은 느에미아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준 것입니다. 특히, 왕의 군대와 마병 사용 권한은 말 그대로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드디어 느헤미아가 3차 귀환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느헤미아는 에스라의 2차 귀환 때와는 달리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의 호론을 비롯한 인근 사람들을 매우 긴장시켰으며 2차 귀환이 4개월이 걸렸다면 3차 귀환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스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아 2장 10절입니다. 오론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남문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이미 아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그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밤에 최소 인원만 대동하여 예루살렘 시차를 나갑니다. 네이미 아 2장 13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기에서 분문은 걸음을 내다 버리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분문은 예루살렘 성안의 쓰레기나 오물 등을 성각으로 내보낼 때 이용하는 성문으로 골짜기 문과 샘문 사이에 있으며 흰놈의 골짜기로 통하는 예루살렘 남쪽 성벽에 있던 문입니다. 분문은 예레미야의 하시드문을 말하며, 느예미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밤에 수행원 몇 명과 함께 시찰할 때 지난 것입니다. 이후 분문은 레갑의아들말기야가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 느예미아가 분문 곁에서 복원식을 거행합니다. 느예미아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있으며,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러서는 니에미야 같은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들이 황폐된 채 그대로 방치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파악을 끝낸 후 귀한 공동체의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을 모두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여 더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그들에게 공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자 귀한 공동체 모두 느에미아의 말에 동의하며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대였던 암몬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사람 게셈이 느에미아와 함께한 자들을 업신여기며 비웃습니다. 그러자 느에미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답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일이므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은 건축될 것이며 그리고 이 일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신명기에 이미 기록된 대로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니에미아 3장에는 성벽을 건축한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벽과 성문, 골짜기문, 성문 빗장과 자물쇠 등이 누구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양문에서 옛문 앞까지의 성벽, 곧 예루살렘 북쪽 지역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들려질 짐승들이 유입되는 곳인 양문은 제사장 가문이 담당하고 성별하여 건축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니에미는 옛문에서 골짜기 문까지의 성벽, 곧 예루살렘 서쪽 지역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느예미야는 골짜기 문에서 궁기고 맞은편까지의 성벽, 곧 예루살렘 남동쪽 지역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성구비에 있는 궁기고까지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예미야는 궁기고 맞은편으로부터 양문까지의 성벽, 곧 예루살렘 동쪽 지역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파괴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문 쪽 마무리는 경제력이 충분한 금장색과 상인들이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성벽 건축에는 다양한 사람들 즉 금장색과 향품 장사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고위직 등 재력가들이 많이 참여했고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느에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벽 건축의 의미는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대체로 공성전과 수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외부는 적이 올라오지 못하게 경사를 심하게 했고 내부는 아군을 위해 완만한 경사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성전 무기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성벽 외부는 튼튼하고 높게 축조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성벽 건축의 의미는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뉘미아는 자신의 이름 대신 그 일을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낸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의 말씀, 느에미야 4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오노, 델멜라, 델하르사, 구룹아돈 인멜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느에미야 삼발락과 도비아 등 성벽 제거를 방해하는 사람들, 귀족들과 민장들, 아닥사스다, 개셈 스마야, 노아디아, 하나니, 하나냐 일차 귀환자들의 병단입니다 삼발라스의 무리가 조롱과 비웃음을 넘어 이번에는 무력을 동원해 성벽공사를 방해합니다. 네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삼발록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러자 느예미야는 오히려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워 대응합니다. 그런데 산발란 무리의 방해 때문에 귀한 공동체의 사기가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성벽재근 공사를 못할 것이라는 패배주의, 둘째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셋째 귀한 공동체 내부의 분열, 즉 공사를 중단하고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자고 열0번이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느에미아가 두려워 떠는 귀한 공동체에게 대적들의 공격에 맞설 방어 준비를 명령합니다. 즉,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서 종족에 따라 군사와 무기를 준비하여 전쟁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만큼 산발라스를 포함한 반대 세력들의 방해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귀한 공동체에게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성벽 주변을 지키게 했으며, 오히려 두려웠다는 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종들 가운데 절반은 갑옷을 입히고 완전 무장을 시켜 공사장 밖을 지키게 하고 백성의 장로들은 유대 온 족속 뒤에서 안전하게 보호했으며 공사의 동원된 백성들은 모두 허리에 칼을 차게 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바로 곁에 있는 자는 나팔을 가지고 공사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여차하면 나팔을 불어 백성들이 단합해 방해 세력과 전쟁도 불사할 기세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록 하고 밤에는 불침번을 세워 철저하게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네미아와 귀한 공동체가 산발란 무리와 힘겨운 싸움을 하는 와중에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의 흉년이 들어 가난한 백성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파는 일이 발생했고 그 기회에 부자들은 오히려 곡식 가격에 풍리를 취하며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받아 더큰 부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자들이 생활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함으로 귀한 공동체에 누적되어 온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특히 토지 매매와 인신 매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귀한 공동체 내에 또 다른 문제는 가난한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 크게 책망하며 대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킵니다. 느헤미야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 거를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격려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는 니에미아가 예루살렘 귀환을 위해 애썼던 상황을 설명하며 형제를 종으로 파는 행위를 강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귀환 공동체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그들을 설득합니다. 첫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둘째, 저당 잡은 것을 돌려보내자. 셋째, 그동안 받은 이자를 돌려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순종할 것을 제사장 앞에서 맹세로 확증하게 합니다. 이렇게, 느에미아의 설득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이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장면은 제사장 나라의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신년 선포를 방불케 합니다. 이런 느에미아의 뛰어난 리더십에는 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첫째, 느에미아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느에미아는 이전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수탈하거나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부정축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개인 인력까지 모두 동원하여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넷째, 느헤미야는 개인 경배를 들여 남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이상의 식사를 매일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내 네, 하나님여, 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편. 예루살렘 성물에 문만 달면 되는 때에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샘 등의 무리가 니에미아를 암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니에미아를 오노평지로 불러내려 합니다. 니에미아 6장 2절입니다. 삼발락과 개샘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는 부라는 뜻입니다. 오노는 요빠 남동쪽 약 11km 지점에 있으며,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북쪽 약 32km 지점 루타 근방의 골짜기 사이에 있던 넓은 평원을 말합니다. 네미아는 산발란 무리들의 의도를 알았기에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산발란 시 다섯 번째 방법으로 네미아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느에미아가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하여 유대 지역의 왕이 되려 한다는 헛소문이 있으니 이 일에 대해 의논하자며 만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느에미아를 암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산발라스의 협박편지에도 동요하지 않고 이번에도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산발라스의 음모가 통하지 않자 이제 그들은 스마야를 통해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즉 그들이 너를 죽이려 울터이니 성전 외소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미아는 스마야의 제안도 거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삼발라 댁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스마야가 토비아와 삼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말로 니에미아를 성전의 외소로 유인하여 율법을 어기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삼발라 뇌의 많은 무리들의 방해와 음모는 계속되었지만 니에미아는 모든 것을 이겨내며 성벽 재건 공사를 끝냅니다. 니에미아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 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불과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본인들이 땀 흘려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이 완공된 후에도 대적자들의 방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비아는 유대의 귀족들과 내통해 느에미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느에미아의 개혁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중에 느에미아가 예루살렘 성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세웁니다. 문장을 달고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이 사람들을 성의 관리자로 세우고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성문에 대해서도 지시를 내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는 성문을 닫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없다 보니 밤이면 산짐승들이 민가에 들어와 완성되지 못한 가옥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도 건축할 힘이 없는 이들에게 느에미아는 성벽을 세워 밤에도 안심하고 쉴수 있도록 해주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느에미아가 1차 귀환자들의 계보를 다시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느에미야가 1차 귀환자들의 계보를 기록한 이유는 2차와 3차 귀환자들은 느에미야와 동시대 사람들로 대부분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있었으나 1차 귀환자들은 이미 100여 년전의 귀환자들로서 그 자손이 유다 지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어서 인구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또한 이 계보는 느에미야 11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과 다른 성읍에 거주할 자들을 재비뽑을 수 있는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개보를 통해 네이미야 12장의 성벽봉헌식에 앞서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이미야가 다시 정리하여 기록한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차 귀환한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둘째, 1차 귀환자들의 가문별, 지역별 명단입니다. 셋째, 1차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니에미아의 제사장 명단 기록은 에스라 2장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니에미아가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기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넷째, 1차 귀환한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그룹과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등을 기록합니다. 다섯째, 1차 귀환한 계보가 불명확한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여섯째, 1차 귀환한 계보를 잃어버린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느헤미아가 이처럼 1차 귀환자들의 기록을 정리하고 결론의 부록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예물에 대해서도 기록해둡니다. 느헤미아의 성벽 재건의 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많은 백성이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느헤미아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계수하는 백성 한명한 한 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며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느헤미아 8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 하나님의 전뜰에브라임문 광장, 애굽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느헤미아, 에스라, 마티디아와 스마 등 강단에 선 사람들과 예수아와 바니 등 레위 사람들, 느에미아와 시드기아를 비롯해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귀환 공동체의 요청으로 율법을 교육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 수문압 광장이었습니다. 수문압 광장은 예루살렘 남동쪽 성문압 광장으로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재판과 상거래 등이 행해졌는데 에스라가 이곳에서 귀한 공동체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초막을 세웠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7월 1일 에스라와 느에미아의 지도하에 나팔절 절기를 지키며 온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즐거운 축제로 지킵니다. 그리고 나후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 배우고자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그 이튿날, 모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결국 귀한 공동체는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더 공부하고자 나팔절에 이어 초막절 절기도 지킵니다. 이때 초막절을 지킨 것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후 드렸던 초막절 명절만큼이나 크게 기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하니 노래 아들 여우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때 초막절은 에스라와 느에미아가 힘을 합해 귀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지킨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며 종려나무나 버드나무로 초막을 짓고 말씀을 읽고 배우며 7일간의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에미아의 지도하에 7일간 초막절을 지킨 후 7월 24일부터는 개혁과 회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날에 모두 모여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계하며 낮 4분의 1, 즉, 낮 3시간은 율법책을 읽고 이어서 낮 3시간은 하나님 앞에 회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회계 운동은 제사장 나라 율법 교육을 이끈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었습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느헤미아는그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귀한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아의 지도하에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이때 기록된 느헤미아 9장의 기도문은 귀한 공동체의 회개를 담은 놀랍고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창조 때부터 출애굽 때까지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둘째, 광야 생활까지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셋째, 가나안 입성 후부터 왕정 500년 동안의 역사를 회고하며 회개합니다. 넷째, 포로 시대의 역사를 회고하며 회개합니다. 귀한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아의 지도를 받으며 제사장 나라 언약을 갱신합니다. 느헤미아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귀한 공룡체의회계운동이 이렇게 신앙의 결단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미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임봉합니다. 기록된 명단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명단입니다. 이어서 귀한 공동체는 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귀한 공동체의 서약과 맹세는 모세 율법에 따른 제사장 나라 법대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의 절기인 안식일, 성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셋째, 성전세를 내겠다는 맹세입니다. 넷째, 재단에서 쓸 나무를 바치겠다는 맹세입니다. 다섯째, 매년 첫 열매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성전에 드리겠다는 맹세입니다. 여섯째, 11조를 드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맹세입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가 지킨 초막절 절기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함을 재확인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에 등장하는 성경 7리즉 공간은 예루살렘, 기럇 아르바와 디본 등 귀한 공동체의 거주지들,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루살렘과 그외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들, 스라야와 예레미야 등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엘리아 김, 마세아 등 성벽 복원식 참여자들. 느헤미야 엘리아십, 도비야 아닥사스다, 셀레미아, 사도, 부다야, 하난, 두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모두 마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정함에 있어 과거 여우수아 때처럼 제비뽑기 방식을 시행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로 제비뽑기를 선택한 이유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책임 있는 사람들과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예루살렘에 살게 할 사람들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느에미아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외에 다른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꼼꼼히 기록합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변 외곽에 살면서 남유다 전역을 지키는 백성들로 나누어 모두 한마음으로 제사장 나라 제거를 위해 힘썼습니다. 총독 느헤미안는 백성들의 거주지를 재배치한 후 성전 제사와 제도를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조사하여 기록합니다. 첫째, 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둘째, 대제사장 예수와의 자손들 명단입니다. 셋째, 제사장 족장들 명단입니다. 넷째, 레위족장들의 계보와 명단입니다.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이제 성벽을 세워 예루살렘성을 온전히 하려는 때에 느헤미야는 먼저 귀한 한 제사장과 레위 가문을 이렇게 확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통해 제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 가문을 바로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와 귀환 공동체의 52일간의 땀과 노력으로 이룬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거행됩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에. 사실, 성벽을 완공한 지는 꽤 되었지만 성벽 완공 후 바로 봉원식을 거행하지 않은 이유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거주지를 재배치하고 모든 준비를 다한후 성벽 봉원식을 거행한 것 같습니다. 성벽 봉원식을 위해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에 대한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무리로 나누어 감사 찬송을 하며 성벽 위로 대호를 지어 걸었습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를 선두로 오른쪽으로 성벽 위를 걸어 수문에 이르렀고 또한 무리는 느헤미아를 선두로 반대쪽으로 성벽 위를 걸어서 망대를 지나 가뭄 문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무리가 만나 성전으로 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느헤미아가 주도권을 제사장에게 모두 넘겨 제사장이 성벽 봉원식 제사를 이끌도록 합니다. 마침내 성벽 봉원식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즐거워하게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축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얘는 느헤미야가 온 인생을 바쳐 이 글을 쓰고 싶었던 간절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명실공이 레반트 지역 전체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11조 제도를 회복시킵니다. 귀한 공동체가 그들의 맹세대로 11조를 실천함으로 성전의 곳간이 풍성해졌고 이로 인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각자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2년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헤미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아가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은 다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 산더미만큼 쌓여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째, 도비아의 악행으로 인해 성전 정화가 필요했습니다. 도비아가 제사장 엘리아십과 내통하고 성전의 큰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예미아가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도비아의 세간들을 모두 내다 버리고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킵니다. 둘째, 느예미아가 도망간 레위인들을 다시 데려와 성전에서 일하도록 복직시킵니다. 레위인들이 도망갔던 이유는 귀한 공동체가 서명하고 맹세했던 11조를 성전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귀한 공동체가 다시 11조를 잘낼수 있도록 이끌고 창고지교와 버금을 세워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분배하는 일을 맡깁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셋째, 느에미야는 귀한 공동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다를 낙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도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도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 지중해 연안에 있으며 시동과 함께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국가 중 하나입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의 도시로 야간 항해와 원양 항해를 처음 시도했고 직물과 염색 산업과 백향목 수출 등 국제 무역으로 부를 얻었습니다. 이 두로의 상인들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올 정도로 레반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두로 상인들은 지중해 무역을 주도하는 세계 최고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풍요는 결국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을 이루는 데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니에미아를 통해 유프라데스강 서편 지역, 즉 레반트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크게 성공시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건 공동체의 삶의 질이 높아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은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이 안식일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일하고 장사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 전에 맺은 약속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입니다.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장사하는 귀한 공동체와 두로의 상인들을 보고 이 상거래를 이끈 지도자급 사람들인 모든 귀인을 크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식일 전후로 예루살렘 성문을 관리하며 성안으로의 출입을 규제합니다.또한 안식일을 더욱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레위인로 아여금 성문 관리를 더 잘하게 하고, 이를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넷째, 느 헤미아는 귀한 공동체 가운데,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어긴 이들에게 솔로몬의 예를 들어 크게 책망합니다. 여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제사장 가문이 대적 삼발랏 가문과 혼인한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맹세를 어긴 이들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자신을 기억하여 복주시기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처럼 니에미아는 귀한 공동체가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도록 크게 헌신했습니다. 느에미아는 오래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 꿈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달려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벽 제거를 통해 기쁨의 함성을 만들어냈으며 하나님의 큰 기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말라기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스라엘 에돔 호랩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말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과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교만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열두 지파의 자손들 곧 히브리 민족의 나라를 일컫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별명이며 그의 후손들이 사해 남동쪽의 세일산을 근거지로 하여 산악지대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에돔의 주요 성읍은 보스라, 셀라, 대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1,500년간의 사랑을 슬픈 대화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놀아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 때까지 15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래 900여 년 동안 제사장 나라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았고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후에도 잠시잠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 하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행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오른 길에서 떠나 율법에서 치우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따라 사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의 죄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총독에게는 절대 바치지 않을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병들고 저는 제물을 재단에 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하나님의 은혜말을 구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전문은 닫게 될지라도 모든 민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의 죄를 제적하시며 경고하십니다. 만글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이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런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 최악의 저주를 말씀하실 정도의 강력한 표현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의 똥은 반드시 성전 밖에서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처럼 무서운 저주를 내리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이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사장들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사장들이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멸시와 천대의 대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언약을 세우시면서 제사장에게 원하셨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기를 바라셨습니다. 셋째, 제사장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넷째, 제사장은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섯째, 제사장은 입술의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율법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의 역할. 둘째, 제사장은 때로 전쟁 때 선봉에 서서 책임을 감당하는 역할. 셋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백성을 회복시키는 역할. 넷째,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방법을 잘 가르치므로 용서, 극휼 사랑을 체험케 하는 통로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 제도를 유지하는 데 기초가 되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책망하십니다.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은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게 온전한 11조 행하기를 촉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고 정의해 주십니다 11조가 잘 행해져서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이 그만큼 배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1조는 공동체 전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 제도의 필수 기초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귀한 공동체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당시에 백성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하며 공의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정한 날즉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그 날은 악인에게는 멸망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복과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 같으리라. 만굴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심판과 구원, 진노와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있게 될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 할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첫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둘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1500년의 사랑은 아쉬움을 남기고 긴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4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의미는 완전 포기가 아닌 더 깊은 사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준비가 끝나는 그 순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바벨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애굽, 나사렛, 요단강, 갈릴리, 광야, 가버나움, 수리아, 대가볼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리아, 요셉, 헤롯, 동방의 박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켈라오, 세례요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병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2000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함께 읽고 공부한 구약 39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하는 신약은 구약에서 말한 제사장 나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편. 노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55대로 기록되어 있어 마태복음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마태가 계보의 역사적 구분을 위해 의도적으로 몇몇 이름들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명의 이름으로 구약 2000년의 역사를 담아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과 베들레헴 목자들이 찾아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사야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과 동경열을 통해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둘째, 미가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셋째, 호세아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넷째, 예레미야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영아 살해 사건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그들이 다스리는 전역의 식민지 수도에 총독과 군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만은 다른 식민지와 달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총독과 군단을 파견하지 않고 가이사라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로마 총독 대신 분봉왕 헤롯을 통해 유대를 다스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해지는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행위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준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그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으로부터 배운 역사와 교훈을 유대 통치에 적용한 것이며 유대 민족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유대 민족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두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이 애돔 출신인 헤롯을 유대 분봉왕으로 내세운 것은 유대 성전을 다룰 수 있는 헤롯의 능력과 정치력이 월등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 아들들까지도 죽이며 권력에 대한 무서운 집착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러한 분봉왕 헤롯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탄생 이슈를 들고 나타납니다. 헤롯 당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8km 지점 해발 약 600m에 고지되어 있으며 베들레 에브라다로 불립니다. 에브라다는 곡물의 땅이라는 뜻으로 토지가 비옥했음을 의미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운운했으니 헤롯은 곧바로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총동원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렘에서 태어난다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알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베들렘으로 향하는 동방 박사들을 감쪽같이 속이며 말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말이 얼마나 진실하게 들렸던지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고 경배한 후 헤롯에게 돌아갈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얼마 가지 못해 그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살의 아기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때 아기 예수님이 생명을 건진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헤롯이 바로 대헤롯입니다. 이때 대헤롯이 죽은 후에도 헤롯 가문은 상당기간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유대에서 권력을 지키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세례 요한 사이에는 제사장 나라와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제사장 나라 이야기라면 이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수렴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마침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또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침묵에 들어가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 이어집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며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이유는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듣는 선지자의 외침이었기 때문이고 혹자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의 외침 중에 또 하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무서운 질책으로 일명 독기 설교라 일컫는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인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격적인 공세기를 준비하심에 앞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즉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 0일을 금식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첫째, 경제적 메시아가 되라는 것, 둘째, 신비한 메시아가 되라는 것, 셋째, 정치적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구약성경 신명기 기록으로 이기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닌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기록된 바, 이리수 리툰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이기시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시점으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투옥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신 것은 예루살렘의 무리들과의 충돌을 피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갈릴리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무대가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는 반지, 원, 고리라는 뜻입니다. 갈릴리는 가라 북부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을 일컫는데 이방 지역과 인접하여 많은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이방인들의 침략이 잦아서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며 소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에서 세 가지 사역, 즉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즉 공간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래 전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율법을 주실 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상수원을 말씀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 직접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회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으로 산상수를 시작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가능한 자세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산상 수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17번이나 표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율법 해석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조항 그대로의 해석이 아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말씀해주십니다. 첫째, 살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째,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셋째,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넷째,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섯째, 복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섯째, 원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제, 기도, 용서, 금식에 대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외식하는 자가 행하는 위선에 대해 말씀하시고 다시 이렇게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구제, 기도,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넷째, 금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람들의 어리석은 금식에 대해 질책하시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공중 나는 새들보다 소중하다. 둘째, 드래핀 백합화보다 소중하다. 셋째, 돼지 이천 마리보다 소중하다. 넷째, 천하보다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한 영혼 사랑을 크게 다섯 가지 실천으로 이루셨습니다.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호를 계속 이어가시며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둘수 있도록 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성경 전체 숲의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위해 티와 들포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둘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자세에 대해서 황금률을 가르쳐 주십니다. 넷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위해 좋은 나무의 열매와 나쁜 나무의 열매를 비우러들어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산상수원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실천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을 예로 들어 실천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원을 모두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이런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예수님의 위로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임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좋은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7리즉 공간은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 폐, 가다라 지방, 마태의 집, 한 관리의 집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한 나병 환자, 한 백부장, 베드로의 장모, 한 서기관. 중풍병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 혈루증 앓는 여자, 한 관리, 두 맹인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 열두 제자입니다.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환자를 고치신 후늘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되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을 찾아가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병 환자에 대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율법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귀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제사장 나라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내어 확인을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가 완치된 후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이 법은 언제까지 유효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순간까지 유효했습니다. 십자가 그 순간 이후부터는 나병 환자가 예물을 들고 제사장을 찾아가 정결 의식을 해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까지 제사장 나라 규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에 근원이 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직접 손으로 고쳐주신 병자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맹인 등 일일이 손으로 만져 고쳐 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고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손에 못 박히십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오직 말씀만으로 병을 고쳐 주신 적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보라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 해안에 있는 성업으로 예수님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세관이 있는 큰 성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가보라움 세관에서 일하다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곳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귀신들린 사람들, 침상치 실려온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가서 고쳐주겠다는 예수님께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중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이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귀신들린 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 고용한 자들로 유대 동족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으므로 죄인, 이방인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지금의 모습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인과 유래만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극휼을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었습니다.너희는 가서 내가 극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다고 소문나자 그때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제 삼아 논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첫 번째 논쟁에 포문을 먼저 엽니다.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일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함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극휼히 여기시며 고쳐 주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한 관리의 딸, 두 명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바리새인들의 시가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민중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신 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동행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먼저 이스라엘의 집으로 파송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땅끝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시인하며 복음을 전하라.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며 능력을 주신 것은 이후 사도행전 30년을 이끌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사도가 되어 초기 교회를 이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 즉 공간은 고라신, 베세다, 두로, 시돈, 가보나움, 소돔, 밀밭, 회당, 바닷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요나, 손마린 사람, 귀신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6개월 전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일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으로 답해 주시므로 세례 요한의 시각을 바꿔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의심하지 않도록 세례 요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진데 오리라 한엘리야가곧이 사람이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오리라 한엘리야가 바로 세례의 요한이라는 증언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메시지를 듣고 또 예수님의 강력한 회개 촉구를 들었음에도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크게 질책하시며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회개치 않는 고라심과 베세다 가버라움에 대해서도 크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라.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우스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시는 나무가 많음이라는 뜻입니다. 고라시는 갈릴리의한 성읍으로 가보라움 북쪽 약 3km 지점 그리고 두로로 가는 도상에 있는 성읍입니다. 고라신 베세다와 함께 회개하지 않는 가보나움 성읍 또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가보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보나움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할 때한 말을 인용하신 것입니다.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목격하고도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특히 가보나움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업 중에 하나였습니다.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귀신들린 자 중풍병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곳이 가보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멍해 하면 곧바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멍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멍해 이야기 기반 위에 예수님께서 다시 멍에 이야기를 들고 나오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 사용하는 멍에는 가축 두 마리가 함께 끌어야 하는 농사 기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짊어질 멍에의 다른 한쪽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심으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자.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일으키려 시비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시비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먹은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과거에 다윗과그 일행이 하나님의 전에서 진설병 먹은 일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민숙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약성경 호세아의 말씀으로 그들이 논쟁을 더 이상 이끌지 못하도록 정리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이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던 바리새인들은 1차 논쟁에서 크게 진 이후 또다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원원한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비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있음을 확증하는 표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을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개념, 즉,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은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농부에게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주부에게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상인에게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어부에게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은 일라며 비유를 통해 누구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게 된 자들은 곧 하나님 나라의 제자 된 서기관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새것 복음과 옛것 율법을 마음에 담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그들이 각자 잘 알고 있는 비유를 들어 각자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만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성경 7리즉 공간은 빈들, 바다 위, 게네사렛, 도로와 시돈 지방, 갈릴리 호숫가. 마가단, 빌리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열두 제자 헤롯, 세례 요한, 헤로디아, 헤롯이야, 헤로디아의 딸,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받은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가나안 여인, 병자들입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의 죽음을 아파하는 당시 불쌍한 백성들과 이를 보듬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합니다. 선지자 세례요한이 잡히고 죽게 된 이유는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으려 한 부도덕한 일을 세례요한이 공개적으로 질책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헤로디아가 결국 술수를 써서 세례요한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죽은 후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결국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런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이런 일이 생기자 예수님께서는 헤롯과의 충돌을 피하고 또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십니다.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병자들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첫째,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제자들의 사명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사이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 일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에 가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게네사렛은 열동산이라는 뜻입니다.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비옥한 평야입니다.게네사렛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으며, 가보나움, 막달라 등이 이 지역에 속한 성우입니다.게네사렛은 구약성경의긴내스입니다게네사렛은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방문하신 곳이었는데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병났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 유대 전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는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질문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파견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사례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에 관해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사례들인 공회원들의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대답하여 유리시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즉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왜 어기는지 되짚어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10개명 5계명과 실천복귀를 인용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를 부양하지는 않고 그에 해당하는 헌물 즉 고르반을 하면 그것으로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전통을 만들어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회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으되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꾸짖으신 전통, 즉,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말입니다. 이 맹세를 하게 될 경우, 맹세를 한 사람의 소유물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소유물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죽은 후에 그 소유를 성전에 바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하여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당시 유대인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처음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율법을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변형시키다 보니 결국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장로들의 전통 나아가 사람의 개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을 하신 후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정결에 대해 세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데 있어 다음에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극률의 마음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방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난한 여자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까칠하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다 그 여자가 말합니다. 쥐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조이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결국 그 딸은 어머니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신 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때 구침을 받았던 병자들도 가나안 여인의 딸처럼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또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어느날,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밖에 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서로 함께하지 않는 각각의 두 부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첫째 경제적 상류층입니다. 둘째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셋째 오직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여깁니다. 넷째, 오직 예루살렘 성전 중심주의자들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주도세력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첫째 경제적 중산층입니다. 둘째,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 구약 39권을 경전으로 여깁니다. 넷째, 오직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주도세력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그 위선을 가지고 서로 같이 할수 없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맞설 때는 뜻을 함께 한 것입니다. 한편 이일 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세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앞서 몇 차례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까지도 예고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트복음 17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변화산이 높은 산 갈릴리. 가버나움, 요당강 건너 유대 지경, 여리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모세 엘리야, 귀신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 성전세를 받는 자들, 한 어린아이, 바리세인들, 재물이 많은 청년,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 맹인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3명의 제자만 따로 구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벼라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보여주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여 앉으셨을 때, 세명의 제자를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높은 산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산으로 보통 변화산으로 부릅니다. 빌리보 가이사라에서 멀지 않은 것과 높은 산이라는 것을 볼때 헤르몬 산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갈릴리 지역의 다볼 산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고 엘리아는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명사인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제자를 완전하게 하신 분임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실 때 베드로가 끼어들어 초막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는 일찍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와 열왕기 상에서 보았던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는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심히 두려워하여 곧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변화산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미 두 벌에 걸친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이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리고 이어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없신 여겨서도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위해 잃어버린 양한 마리의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죄를 범할 때 어떠한 단계로 공고할지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가르쳐 주십니다. 1단계는 일대일로 만나 공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위기의 말씀을 다시 교훈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단계는 투세 증인과 함께 가서 회계를 권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신명계의 말씀을 다시 교훈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3단계는 교회가 그에게 회개를 권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3단계에 이르러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퇴출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이방인과 세리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들과 같이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잘못한 형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범죄한 형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보통 세 번의 용서보다 더 크게 일곱 번의 용서를 제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는 횟수의 제한 없이 즉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할 즈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갈릴리를 떠나 유대와 베르야 지역에서 사역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유당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요단강 건너라는 말은 요단 저편이라는 뜻으로 베레아 지역을 말합니다. 베레아는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함께 통치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후기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가실 때 요단 건너 베레아 지역을 거쳐 유대로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오시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이 다시 공세를 퍼붓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혼에 대한 여러 견해를 가진 학파 중 예수님은 어느 쪽인지를 알아내 공격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례 요한이 헤롯의 이혼과 헤로디아와의 결혼 문제로 옥에 갇혀 죽임당한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의견일 것으로 판단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초월하는 창조 이야기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명쾌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물러서지 않고 또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자우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율법의 전문가들이라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주특기인 모세 율법 신명기의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논쟁자가 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한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예수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한 때문에"라는 전제를 다시며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본정신을 일깨워 주십니다. 즉, 율법의 이 규정은 인간들의 완악함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규정임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율법 조항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뜻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누가 보음에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이 사람은 관리로서 부유하고 훌륭한 가문에서 자란 엘리트 청년인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답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자신있게 예수님께 답하며 다음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보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모시고 사랑하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참으로 진실하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자신의 많은 재물을 결국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죄자가 되는 것도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사건 후 베드로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안해하며 구원에 관해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열두 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열두 제자가 열두 사도가 된다는 예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 순환을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두 제자들은 자리 다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좌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이때 열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여깁니다이렇게 자리 다툼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이들은 이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병자가 도움을 구하며 손을 내밀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그들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감남산 백박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배단이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열두 제자,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는 무리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병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페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율법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준비하시며 먼저 예루살렘 입성 준비를 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배빡에는 덜 익은 모아가의 집이라는 뜻이며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성읍으로 감남산 남동쪽 기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카리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침내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상은 마치 왕의 행차처럼 군중들이 크게 환영하며 환호했습니다. 특히 군중들이 외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으로 군중들이 구원을 간구하는 짧은 기도를 외친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를 갈망하는 유대민족의 환호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상은 온 성에 큰 소동이 난 것과 같았습니다. 이 때는 6월절 기간이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충분히 큰 소동이 될 만했습니다. 6월절에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엄청난 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때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모세의 예언을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군중들의 큰 환호와 환영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 중 가장 대중적이고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이 b c 20년 경에 성전 개축을 시작해 예수님 때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신 성전의 의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솔로몬이 드린 성전 봉원식 기도에서 그 의미를 가져다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방인의 뜰을 모두 없애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제물을 파는 등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처럼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국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 후 다음과 같은 행보를 이어가십니다.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는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언하기 위해 최대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도 와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는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으로 답하신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제 예루살렘 성안에서 화요일에 일어난 예수님의 행적이 이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인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거래에 대해 질문을 하며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돌아가 가르치실 때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변 대신 역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는 예수님의 절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거리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인지 스스로 답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군중들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모독한다고 여겨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했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다섯 차례의 논쟁이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번째 논쟁은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답을 하지 못함으로 논쟁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십니다. 논쟁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말씀과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 기록들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율법 전문가들이라 할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시편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후 사도 바울에 의해 명쾌하게 해석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빌리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례들인 공회원들은 다섯 번에 걸친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모두 완벽하게 깨지면서 더는 누구도 예수님과 논쟁하겠다고 달려드는 자가 없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사례들인 공회는 논쟁 대신 예수님을 죽일 모의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 추앙을 받고 있는 사례들인 공회원들의 위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망하십니다 첫째, 모세의 자리에 앉아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극률과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화이스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들이 더럽혀 놓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절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성전과 감남산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열두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갔을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루시 BC 20년경에 성전 개축을 시작하여 수십년째 증축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화려하고 큰 규모로 증축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그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과거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과 같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64년경에 완공되지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감남산은 예루살렘 성 동쪽 기도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해발약 814m의 산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남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감남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며 휴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세상 끝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세상 끝에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 등의 소식이 들리며 재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셋째, 세상 끝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넷째, 세상 끝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종말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경고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이때로부터 60여 년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내용의 전반적인 밑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종말 때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 예고는 며칠 후 열린 사내들인 공예재판에서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공예원들에게 재림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와는 달리 크신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림의 시기에 대한 말씀과 이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준비를 말씀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일어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해 미리 경고해 주시며 깨어 있으라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의 비유들을 통해 지혜롭게 재림을 준비하게 해 주십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의 증조를 보면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노아의 때 비유입니다. 이는 재림의 때가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갑자기 예기치 않게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아무도 모르는 재림의 때에 일어날 상황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는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처럼 심판으로 나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넷째, 집주인과 도둑 비유입니다. 이는 재림의 날이 마치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비유입니다. 종의 자세는 충성과 지혜입니다.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를 지혜롭게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도록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입니다.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당시 혼인 잔치는 해가 진후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의 덜러리들이 횃불을 들고 맞이하여 잔치 장소로 안내하고 초대된 모든 이들이 잔치 장소로 들어간 후 불청객이나 강로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할 때에는 집 안에서 사용하는 등불은 약하므로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잔치를 밝힐 횃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그때그때 기름을 부어야 하므로 반드시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갖고 있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은 종들에게 재는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이에 종들이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땅에 감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인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 주인은 각자가 가진 재능대로 최선을 다해 상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주인이 종들에게 돌아와 그들과 결산합니다. 다섯 달란트 남긴 종과 두 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감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며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니. 이는 심판 후에 악인의 모습입니다.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며 양과 염소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보급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심판의 날, 먼저 오른편 양에 대한 심판 비유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따라서 이들은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왼편 염소에 대한 심판 비유입니다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서 이들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 바로 한여혼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특별히 작은 자들을 향해 죽게 하듯 해야함을 강조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대제사장의 관정, 베다니 시몬의 집, 6월절 만찬을 가진 성한 어느 사람의 집, 감남산, 겟세만의 피밭, 빌라도의 관정, 골고다, 갈보리산 십자가, 돌무덤,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한 여자, 열두 제자들, 대제사장의 종을 비롯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가야바, 사내들인 공예원들, 거짓 증인 두 사람, 한 여종, 빌라도 총독, 바라바, 총독의 군병들,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두 명,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 막달라 마리아 등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아리마데 요셉, 바리새인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세 번의 순환 예고에 이어 제자들에게 네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큰 계획을 세우고 이번 6월절을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인자가 팔리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론 유다와 빌라도 총독이었고 값을 지불한 사람은 대제사장 세력들입니다. 사실, 대제사장 세력들은 이번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을 찾고 있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혹은 푸른 과일의 집, 대추 야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 여리고로 가는 길목 약 3km 지점 감남산 남동 기슭에 있으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가 살았던 곳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배단이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마을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입니다. 유대에서는 잔치 자리에서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예수님을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붓자 제자들은 이를 보고 분개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그를 이때 마태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라고 기록한 것은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가론 유다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였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여, 그는 도둑이라, 돈께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리고 마태는 이일 후에 바로 가롯 유다의 배신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가롯 유다의 배신을 담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디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설치된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 하거든 그만두라.그들이 곧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은 30은 노동자들의 약 120일 정도의 임금으로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그 자리에서 금액을 책정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는 하지만 이번 6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그런데 대제사장 세력들이 계획을 바꿔 이번 6월절에 예수를 죽이자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이는 가롯 유다가 이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500년 된유월절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첫 번째 성찬식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개세마의 동산에서 기도하신다는 정보를 가론 유다에게서 들은 사내드린 공예 세력들이 밤중에 체포조를 보냅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칼을 빼어 행동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이렇게 한밤 중에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대제사장 집 안뜰에서 사내들인 공예재판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내들인 공예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피고가 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의 증언들만 난무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신성한 성전을 모독했다는 성전 모독죄 근거를 찾아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종말 이야기, 즉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좌정, 그리고 제 이름까지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만약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예가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 처형하기로 합니다. 목요일에 밤새도록 열린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이어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재판으로 넘겨집니다. 사실, 사내들인 공예 재판 절차는 요식행위였을 뿐,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고, 로마 총독 빌라도 재판으로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로마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원들의 의도를 총독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당시 유대 백성들의 희망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정치력을 총동원해야만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 이후 이어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여기에서 잠깐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고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정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바시라 일컫느니라.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일러스대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 30을 가지고 토기장 의밭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피밭은 아람어로는 아겔다마입니다. 피밭은 피값으로 마련한 밭으로 가론 유다의 피를 뿌린 곳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피밭을 아겔다마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빌라도 제팔로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돌이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를. 이에 바라바른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형을 선고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2대 왕제 티베리우스가 임명한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으로 AD 26년부터 10년간 유대 사마리아 이둠의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이 내려지자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기에서 관정은 헬라어로 프라이토리온입니다. 관정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나 장군이 거처하는 숙소 내지는 회의를 개최하는 천막을 가리켰다가 이후 총독이나 고위 공직자의 관사나 집무실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빌라도의 총독 관절을 가리킵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 모퉁이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 또는 예루살렘 성 서쪽 끝에 있는 헤롯 대왕의 왕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관정을 프라이 도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에 맞아 거의 다 죽게 된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그들의 동료 군인들에게 자랑삼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왕의 옷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혔습니다. 또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처럼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왕 앞의 신하들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희롱하는 왕놀이를 했습니다. 이는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입니다. 이는 예수님 탄생 때 동방박사들의 말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에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의 담론을 꺼내셔서 이를 지상 명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요단강, 나사렛, 광야, 갈릴리,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 회당, 시몬과 안드레의 집, 세관, 밀밭, 유대, 예루살렘, 이둠의 요단강 건너편 두로시돌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세례 요한, 열두 제자, 세배대, 귀신들린 사람, 시몬의 장모, 나병환자, 중풍병자, 서기관들,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한쪽 손 마른 사람, 헤롯 땅,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했다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복음서 기록 가운데 마가는 유독 다음 사건과 다음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곳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간결하고 직접적이고 역동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복음. 귀신을 내쫓으시는 회복의 복음, 사람들을 가르치는 진리의 복음,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체입니다. 마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로부터 풀어나갑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단강은 아래로 흐르는 것, 빨리 흐르는 시내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은 레바논 북쪽 헤르몬 산에서 발원하여 훌레 호수를 거쳐 갈릴리 호수로 이른 후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요단강의 전체 길이는 약 130km이지만 구불구불한 굴곡을 모두 측정하면 약 320km가 넘는 강입니다. 대체로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지만 우기에는 물이 범람합니다. 건기에는 수심이 90cm도 채 되지 않아 배로 건너기도 어렵고 걷거나 헤엄쳐서 건너기도 쉽지 않아서 강 중간중간에 겨우 건널만한 나루터를 두고 그것을 통해 강 좌우로 이동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회개한 사람에게 물로 베푸는 세례를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입니다. 모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 요한의 모습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창을 먹더라 열한개 하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아의 모습은 단과 같았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처럼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하게 했던 세례요한은 회개를 외치며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언급한 신발 끈, 즉 신들배는 예수님 당시 가죽이나 나무로 신발의 바닥을 만들고 신발 끈을 발가락 사이로 넣어 신발의 바닥과 발을 동해매고 발목에 묶어 발을 보호하는 신발의 끈을 일컫습니다.예수님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집안에서는 맨발로 살았지만 보통 외부로 나갈 때는 신을 신고 나갔습니다.바깥에서도 신을 신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은 외부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면 종들이 신발끈을 풀어 신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가 종들처럼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 일조차 감히 예수님께 할수 없는 낮은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므로 공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십니다. 여기에서 내려오심은 헬라어 카타바이논, 즉, 강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기름 부음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헬라어 에크발레이 직역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태가 기록한 헬라어 아네크테, 즉, 이끌리어 가사.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헬라어, 에게토, 즉, 이끌리시미아보다 더 역동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홀로 외롭게 시련을 통해 공생애를 준비하실 수 있게 하셨음을 마가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나사렛은 초소, 막루라는 뜻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 24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이어서 유대인들이 이곳을 무시했습니다. 나사렛은 해발 430m에 있는 고원지대로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며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이곳에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유한의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비 하신 것입니다. 이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모두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기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아니 하밀러라.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강한 충격을 받고 몹시 놀랐다는 것입니다.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나병 환자,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중에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셔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당시 유대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생각해 해로 땅과 함께 힘을 합쳐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묵묵히 공생의 활동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예에 고소하려고 주목하고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의 올바른 의미를 가르치시고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함께 동역할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과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만이 제자의 의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육하고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전도와 복음 전파를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크고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동행한 제자들도 예수님만큼 바빴기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함께하도록 하신 소명이요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즉 공간은 바닷가 거라사인의 지방 갈릴리 배게네살의베세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열두 제자 야이로 혈루증 여인 헤롯 하로디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씨 뿌리는 비유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비유입니다. 뿌린 씨앗이 곡식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씨앗도 뿌리자마자 거둘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가시밭, 돌밭, 좋은 밭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지속해서 가시를 걷어내고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바람이셨습니다. 온종일 사람들을 사랑하사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그 밤에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풍랑이 쳐서 다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그저 깊이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거의 죽을 지경이 이르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눈앞에서 대변하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렇게 피곤하신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한밤중에 풍랑 속을 뚫고 찾아가신 곳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거라사 광인, 그한 사람을 고치기 위함이셨습니다.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거라사인의 지방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대가볼리에 속한 지역으로 성경에는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의 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남동쪽 약 50km 지점에 있어서 돼지 떼가 비탈을 내다라 바다에서 몰살했다는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거라사인의 지방은 갈릴리 호수 곁에 있는 쿠루시로 추정합니다. 쿠루시는 갈릴리 호수 옆 비탈에 있고 돼지를 키우던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곳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한 것은 가다라가 이 지역의 한 상업이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거라사 광인, 그는 있음에서 없음으로 가는 찰나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과 피곤함 속에서도 찾아가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고침 받은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 전파했습니다. 대가볼리는 열 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대가볼리는 구약의 길라앗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 동쪽과 남쪽에 있는 가다라, 벨라, 거라사, 다메섹 등이 있는 곳입니다. 대가볼리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 식민지화된 10개 도시로 서로 결속이 강하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으로 여겨 이곳을 배척했습니다. BC 63년경 로마의 폼페이스 장군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이 모여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일은 이후 초기 교회에서도 전도자를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게 됩니다. 저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둘씩 짝지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틈 없이 복음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돌보기 위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은 가난한 유대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은 이미 저물었고 먹을 것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무리에게 주라고 명하시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과 합류하시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매우 놀랍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네 사렛에 가셔서 배에서 내리자 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자를 침상제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는 예수님을 배척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곳 사람들은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나왔으며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댈수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3 년은 한마디로 사람 사랑을 위한 수고로 피곤하신 예수님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쉼없이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7장에서 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두로와 시돈, 대가볼리, 갈릴리 호수, 광야, 배, 달마 누다, 베세다, 빌리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열두 제자,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과 그녀의 어린 딸,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칠병 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셔서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오십니다. 두루와 시돈과 대가볼리 지방은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로에서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로보닉에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로 수로보닉의 여인은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즉 베니계족 속의 헬라인이었습니다. 갈릴리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님께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사람이 없는 곳까지 걸어나가시면서 대화 대신 마음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는 아람어 에파타의 헬라어 음역으로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라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에바다가 열리다라는 뜻임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연호 때처럼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은 더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3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지난번 오병이었대처럼 날은 이미 저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굶겨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 무리는 3일 동안이라 예수님과 동행한 자들이었습니다. 5병 이어 기적처럼 7병 이어 기적 또한 그 배경에는 인생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굶주림의 고통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자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께 또다시 믿음 없는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우리의 현실은 어디서 어떻게를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신앙의 기적은 밖에 아닌 자기 안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고 그것을 내어드릴 때 일어납니다. 한편 어느 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를.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이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미 그약의 많은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잡을 올무로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식은 악한 세대를 향한 단식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밖에는 다른 표적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력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력은 부풀게 하고 퍼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노력은 커져야 하지만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력은 주의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노력과 헤롯의 노력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쉽게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이 떡에 머물러 있음을 보시고 영적 무지를 깨우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예수님께서는 베세다로 가셔서 그곳에서 맹인을 만나 고쳐 주십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베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으로 어부들의 집,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약 1k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세다에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등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곳 백성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함께 베세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일은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지만, 베세다 맹인의 기적은 마가복음에만 나온 기록으로, 특히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유하시던 때와 달리, 그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까지 얼마나 천천히 조심조심 가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함께 걷는 그 사람의 발이 혹시 돌풀리에 채지 않을까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그의 지팡이가 되어 천천히 한발한발 한발 걸으셨을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우리 예수님과 온 마음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병을 낫게 할수 있으시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의 손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손끝에는 극률의 마음과 하나님의 신성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7리즉 공간은 높은 산 갈릴리 가버라움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열두 제자 모세 엘리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심히 경련하는 아이와 아버지 어린아이들 재물이 많은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영광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형은 앞으로 있을 부활의 몸으로 변형됨을 예표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거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때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서기관들과 무리들 앞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이 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한계와 고민을 질문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으며, 마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기도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그 무렵 어느 날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귀신 내쫓는 권능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하며 다른 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모두 우리와 함께 할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일찍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할 것과 모든 민족이 예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전하는 귀한 사도들이 됩니다. 여러 사건과 가르침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기라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자리다툼하는 일로 예수님께 걱정을 끼칩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치적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일컫는데 이를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세상이 쫓는 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 즉 섬김의 도를 알려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의 논쟁 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다시 교훈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놀랍게 여긴 나머지 예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리싸움을 하는 제자들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차근차근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편,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주신 답, 즉 그의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그런데 그 후자 청년과는 마치 테칼코마니처럼 반대의 형편에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그는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리고는 달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으로 약 8km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3km에 있는 성읍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지역의 오래된 성읍 가운데 하나로 교통의 요지이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물입니다. 여리고는 기후가 온화하며 샘이 있어 물이 풍부하고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불린 곳으로 헤롯의 겨울궁전이 있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있음을 알고 주위의 꾸주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원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주저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뛰어갔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매우 생생한 장면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뛰어갔습니다. 아마도 앞이 보이지 않았을 터이니 당시 소리 방향을 찾아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겉옷은 없어서는 안될 유일한 제사님에도 불구하고 겉옷조차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간 것입니다. 그런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는 예수님의 신성 즉 치유의 기적과 구원의 기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에서 1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감난산, 백박에 배단이 예루살렘 성전, 감난산입니다.그리고 등장인물은 열두 제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예수님께 질문한 서기관, 바리세인 페롯 땅은 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는 표현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나라, 즉,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강력하고 힘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고 힘 있는 메시아의 모습뿐 아니라 고난 받는 메시아의 모습도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이루어질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직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날이 저물자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셔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때마침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지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들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에 이어 세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례들인 공회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누르지 않으면 그들의 기득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를 느끼고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이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는 로마 제국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와 유럽 지중해를 넘어 북아프리카와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지배했던 고대 최대의 제국으로, 예수님의 탄생 때에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이며 예수님의 사역 당시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로마는 유대를 비롯한 로마 제국 전역으로부터 과다한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로마의 호적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당시 로마는 세금을 내고 호적을 해야만 호패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로마 전역에서 과다한 세금을 거둔 로마 황제들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 시민들에게 자주 현금을 나누어 주고 빵과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검투사들을 동원한 서커스까지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철저하게 거두기 위해 로마는 그 지역 식민지 인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때 유대에 생긴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의 횡포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유대에서 세리는 창녀와 동급으로 죄인 일순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과다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사는 것이 쉽.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예민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대답하시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가난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대답하시면 당장 로마 제국에 대한 반체제 인사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이 우문에 예수님께서는 현답을 주십니다.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려다 예수님의 논리에 손발을 다 들자 이번에는 서기관 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서기관다운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때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에 진지하게 임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는 다른 사례들인 공예원들과 달리 사무엘상과 이사야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갈 때 제자 중한 명이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만연해 있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죄악이 행해지고 죄악이 돌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까지도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네 명의 제자가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시며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공회에 잡히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세상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때마다 대처할 말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대환란과 재림을 예고하시면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아무리 떠들고 권세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모든 권세와 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믿고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심으로 주인이 임무를 맡긴 문지기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선포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며 성도로서 늘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성경 7리즉 공간은 베다니 시몬의 집큰 다락방 감람산겟세만네 대제사장의 집들, 프라이도리온들 골고다, 바위 속 무덤과 어느 시골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열한 제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향유 부은 여인, 가론 요다, 대제사장 세력들이 파송한 무리, 혼니부를 두른 한 청년,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 집아래사람들과 여종, 빌라도, 바라바, 군인들, 구레네사람 시몬,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두명 백부장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롬의 아리마대 요셉 시골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 겟세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기도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위쪽인 감남산 서편 기슭에 있는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명칭으로 보아 이곳 동산에 감남유를 짜는 틀이 있거나 감남나무 숲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주 기도하시던 곳으로 마테와 마가는 겟세마네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했고 누가는 감남산의 그곳으로 기록했으며 요한은 기도론 시내 건너편 그곳에 있는 동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람어 "아바"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인데 "아바"는 아들이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쓰던 아람어입니다. 마가가 아람의 아바와 헬라의 아버지를 함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그러므로 내가 이유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공생의 3년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공생이 시작 전 40일을 금식 기도하셨고,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제자들의 팔을 씻기신 후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개세만에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동행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 동안 제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실 즈음, 사례들인 공예가 파견한 사람들에 의해 마침내 체포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과정에는 가론 유다의 배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른 일, 그리고 한 청년이 배혼입을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일 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할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밤이 밤이 새도록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사내들인 공예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예, 공예원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의 증언으로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다시 재판을 받으십니다. 사내드린 공예는 예수님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하나 더 씌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을 속이는 자의 죄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사내드린 공예는 예수님께 네 가지 죄목을 씌워 백성들에게 퍼뜨리므로그 당시 그렇게 똑똑했던 사도 바울까지도 처음에는 감쪽같이 속았던 것입니다. 한편, 로마 총독 빌라도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긴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유리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총독의 6월절 특사카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면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빌라도의 이 생각까지도 미리 예상하고, 대책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유대 백성들의 일부에게 돈을 나누어주고 또한 그들 틈에 선동자들을 앞장세워 머리를 충동하여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관련해 마테 마가 누가는 그레레 사람 시몬을 기록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특히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두 사람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루포가 마가복음의 루포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을 끌고 간 골고다길을 보다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으로 이곳에 시체가 많이 버려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골 모양의 언덕이어서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곳을 부르는 갈보리 역시 해골을 의미하는 라틴어 칼바의 파생어 칼바리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관저에서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가는 약 1.5km의 길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즉 비아돌로로사라고 부르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순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들으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 하더라. 이는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로마 제국의 군인 백부장의 말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다 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부자 아리마데 요셉이 나서줍니다 부자 아리마데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도 감히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장사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자 아리마데 요셉이 나선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자 빌라도가 순순히 내어준 것을 보면, 요셉이 사내들인 공예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의 재물이 이 일을 가능케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보자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기꺼이 내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멋진 동역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세 번의 나타내심을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 열한 제자를 만나주신 기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오순절에 일어날 새방언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의 몸을 입고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믿어주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믿고 전하려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덧붙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 복음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나사렛, 사가리의 집, 빈들, 베들레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누가, 테오빌로, 사가리아, 엘리사벳, 요셉, 마리아, 세레요한, 가이사, 아우구스토 목자들, 시무원, 안나 선생들입니다. 누가 복음은 누가가 로마 제국의 고위층이었을 테오빌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 집필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두 여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는 구약성경에서의 메시아 탄생 예고가 성취된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를 예고하면서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그 증거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놀라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얼마 후 서로 친족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유대한 동네인 사가랴의 집은 나사렛에서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메시아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사가랴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의 전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의 사자인 천사는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는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요한에 대한 말씀은 마치 나시린의 규정을 연상케 합니다. 천사가 또 요한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사가라에게서 태어날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마침내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요한이 생후 8일째 할례를 받는 날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예언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정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소식이 온 유대에 퍼지면서 유대의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때 사가랴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조상을 극렬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죄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계속해서 사가랴는 아이에게 주신 사명과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죄사함으로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애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이사야와 말라기에 예언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의 성취를 말합니다. 그리고 돋는 애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는 말은 말라기에 예언된 주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유한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전이 아닌 빈들에서 생활했습니다. 노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너가 보문 이 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로마 제국의 호적 정책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나사에 대해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그런데 요셉이 해산을 앞둔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간 이유는 당시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정해진 날까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후적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이는 로마 제국이 식민지 전역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금의 누수가 없도록 정기적인 인구조사를 통해 로마 관리가 직접 토지세, 인두세 등을 거두어 갔으며, 각 식민지 지역 내에서 같은 동족으로 세리를 고용해서 관세, 통행세, 판매에 따른 세금 등 간접세를 거두어 갔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의 명령이었지만, 실상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 성취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날 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천사의 초대를 받아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고 말한 것은 다윗과의 약속을 상기시킨 것입니다.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율법에 따라 할례와 정결 예식을 받으셨습니다노가복음 2장 21절입니다.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라라 이후 정해진 때가 이르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의 율법대로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기 위함입니다. 민숙이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 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한달 이후에 내가 정한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다섯 세계로 대속하라. 한 세계는 이십 개라이니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 율법에 따라 사모인 마리아도 정결 예식 때 어린 양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했지만 가나한 요셉과 마리아는 법에 정해진 대로 비둘기 두 마리로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그러자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찬양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의 찬양은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자 기도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몬이 예언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은 이사야를 기발으로 예언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과 박해하는 이들이 드러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시몬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내눈 주의 영광을 보네 라며 주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꿈꿉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 복음 3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유대, 갈릴리, 이두레와 드라구닛, 아빌레네, 빈들, 요단강, 광야 여러 회당 나사렛, 갈릴리의 가보나움,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디베리오, 폰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세레 요한, 세레바드로 나온 무리, 예수님의 족보, 회당에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사람, 온갖 병자들, 시몬의 장모입니다. 역사가 인도가는 예수님의 족보 또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역사가 답게 역대기를 잘 연구하고 이해한 후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예수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언급함으로 구약에서 예언해온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 요셉, 다윗, 아브라함, 노아, 아담, 하나님으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조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아담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며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누가는 첫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 인간이 사망으로 가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 곧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대속하실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 가르치시는 일을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갈릴리는 유대 땅 북쪽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해 오던 편두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시작은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남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집들이 모두 불에 타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각 지역에 회당을 세워 성전없는 상황을 잘 버텼습니다. 그때 시작된 것이 회당 신화고개입니다 당시 임시로 개인의 집들을 회당 으로 삼아 공공예배와 종교교육 장소로 사용하다가 점차 공식적인 모임이 가능한 곳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 이후 대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더 많은 회당이 세워지게 되고 점차 회당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를 거쳐 유대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당시 로마 제국 어디에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예배, 종교교육, 때로는 법정의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예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셨고, 이후 사도바울 역시 전도여행 때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노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익숙한 나사렛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아마도 회당장의 요청으로 예배 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신 부분은 이사야 61장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의 예배 순서를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쉐마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낭독하고 해석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축복 또는 제사장이 없는 경우는 마침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 때를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즉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이방 지역인 시돈 땅한 과부에게 환영받고 거기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으나 고침받은 이는 오직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듣자 회당에 있던 나사렛 사람들이 격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쫓아내고 해하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다시 가르치시는 일과 고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갈릴리아 가버라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아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해질 무렵부터 밤새워 각색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또 날이 밝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 복음 5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게네사렛호숫가 세관 내위의 집, 밀밭, 회당, 산, 평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어부들, 열두 제자, 나병환자, 중풍병자, 파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세리, 손마른 사람,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함께 동역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쓰는지라.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큰 호수로 어족이 풍부하지만 기상 변화가 심하고 광풍이 자주 일어나 어부들에게는 큰 위험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바다, 티베리아 호수. 긴네레 바다 등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날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던져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프로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다시 던집니다. 이때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누가는 이때가 바로,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보고 예수님께서 아직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와 동업자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한까지 함께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학식이 높고 이해력도 빠른 예루살렘 출신 지식인들이 아닌 실천력이 탁월한 베드로와 같은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그물을 잡던 손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30년 후에 예수님에 관한 책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고치시는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누가는 의사였기에 나병 환자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좀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 나라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여 확기를 받게 하시며 그를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이어가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는 이방인인 데오빌로를 위해 쓴 편지, 누가 보금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해 오셨음을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즉,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마태는 기쁨에 넘쳐 큰 잔치를 베풉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파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습니다. 마태의 이런 자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즉 스스로도 예수님을 가까이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어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음을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노가복음 6장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 시기래 예수께서 밀바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은 일로 시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 이야기로 제자들의 다윗성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먹은 것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사장 나라 안식일 규정은 일하는 자들의 노동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쉬게 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였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같은 제사장 나라 율법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수많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쉬게 하기 위해 안식일에 배고픔을 참으시며 서둘러 일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자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안식일 다운 안식일을 지금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제적 중산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굶주린 이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굶주려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율법 우루나며 시비만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은 7명의 제자들도 선택하십니다. 누가 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는 제자와 사도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바울의 영향으로 사도직분에 대한 존중이 어느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까지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같은 맥락의 평지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은 또한 산위의 평평한 곳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누가 보금의 산에서 내려오사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도로와 시돌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모두 한 곳에 모아놓은 반면 노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 내용만 노가복음 6장에 기록하고 그 이후 11장에서 16장 사이에 흩어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은 서로 보완적으로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산상수원에서 팔복으로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누가는 복과 화를 대비하여 다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이 땅에서의 복과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 6장 예수님의 평지수원을 정리하면, 첫째, 복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당하는 자입니다. 둘째, 화 있을 진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 있는 자들은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입니다. 셋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넷째,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에 관해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상거래 때후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공정한 저울을 넘어서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하는 타인의 잘못은 티와 같고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죄는 들보 같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십니다. 계속해서 다섯째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듣고 행하라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에 뒤따르는 행동들은 각자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적대적인 공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이 도리어 예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에서 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가버나움, 나인, 바리사인의 집, 배, 거라사인의 땅,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백부장과 그의 종, 유대인의 장로들, 열두 제자, 과부와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세인 시몬, 죄를 지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수산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귀신 들린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백성들, 야이로와 그의 딸,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노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누가가 기록했으며 두 편지 모두 수신자가 로마 제국에서 카카라 불리는 총독급의 고위공직자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각각 로마 제국의 군인들 가운데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백부장 한 명씩을 소개합니다. 누가의 의도는 데오빌로가 두 명의 백부장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월등한 이방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음에도 유대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준 유대인들이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나서서 백부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던 차에 백부장이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사실을 알고 그 백부장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성경에 비록 어떤 백부장으로 이름 없이 기록된 로마 백부장은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셔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를 나인은 기쁜,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나이는 나사렛 남동쪽 약 10km 지점의 모래산 기슭에 있는 갈릴리의 성읍으로 에스드렐론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나이는 오늘날의 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을 살리신 것은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복음서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 주신 기록도 많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한편 구약성경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한 사복음서 이후에는 베드로가 요바의 다비다를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유도고를 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자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이 확실하신지를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놀라운 평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집에서 죄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를.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는 생각했지만, 죄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함을 보고 예수님을 죄인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속마음을 아시고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과 누구나 주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여인을 비교하시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 손님을 영접할 때의 기본 예의는 모래바람을 뚫고 온 손님의 팔을 씻기고 반가운 입맞춤을 하고 초대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환영하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그가 초대한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 지극한 예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을 함께 도운 사람들 중에는 12명의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들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소유를 드리며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끝까지 지켜보고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입니다. 그런 만큼 그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은 정작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가까이 하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당시에 천대받고 소외 에 당하던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그리고 세리아 죄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이후에 보면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초기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등불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등불 비유에서 언급하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은. 당시 유대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의 외식은 결국 때가 되면 모두 드러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씨뿌리는 비유처럼 복음은 널리 전파되어 이를 듣는 자는 더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가지 이적에 대해 기록합니다. 첫째,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둘째,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셋째,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치신 예수님. 넷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이들을 찾아다니시며 극률이 여기시고 고치시고 죄를 사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베세다, 산, 사마리아인의 마을, 고라신, 두로, 시돈,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열두 제자, 헤롯,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 어느 어린 아이 70인, 율법교사,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즉 구원사에게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실 것을 결심하시며 그 전에 먼저 사마리아를 가까이 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계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유대인들은 지난 800여 년간 혼혈족이된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정하다고 여겨 사마리아 땅조차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 약 55km 지점에 있는 완만한 구릉 위에 건설된 성읍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며 가나안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사마리아는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면서 아수르 제국의 인구 혼합 정책에 따라 사마리아인은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혼혈적 사마리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까지 혼합되면서 순수한 혈통과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까지 800여 년 동안 동족인 유대 백성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온갖 무시와 수모를 당하는 사람들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온 사실은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은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기도 전 호세아 선지자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터 타도다. 여기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을 부르신 표현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800여 년 전의 계획인 사마리아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임을 알고 더욱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분을 내며 사마리아가 심판의 불로 멸망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꾸짖십니다.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 0 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 주시는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며. 다시 사마리아의 사랑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또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음을 증거합니다. 결국 사마리아의 온전한 회복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주의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그 전에 사마리아의 주의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회복은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마침내 성취됩니다. 어느 날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삶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두 사람, 즉,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또 가족과 작별을 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각각의 두 사람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파송하신 후 70일을 따로 세워 둘씩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70명의 장로를 세워 모세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게 하신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70명, 때로는 12명, 때로는 3명 이렇게 따로 구분하여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차별이나 편애가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따른 구분이었습니다. 각 사람의 사명에 따라 그에 맞는 교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전도인의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육하십니다. 첫째, 전대라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둘째,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셋째, 먼저 평안을 비누, 복음을 전하라. 넷째, 전도 중에 받는 삭과 선한 대접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섯째, 몸은 집에서 계속 머물라. 여섯째, 병자를 고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일곱째, 영접하지 않는 자와는 관계를 끊으라. 드디어 70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전도한 후 돌아와 기쁨에 찬 목소리로 그들을 통해 일어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그 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의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 당연히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리는 특권은 바로 구약의 선제자들과 임금들이 보기를 원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답게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여 대답합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라고 더 난해한 질문을 일부러 찾아서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어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고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약속하며 끝까지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며 그 율법교사에게 역으로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율법교사에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자기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담긴 이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신 후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되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개념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처럼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에서 1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 즉, 공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어느 곳누누에 바리사인의 집, 실로와 망대, 예루살렘 회당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12제자 말못 하는 사람 한 여자 한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집안의 유산에 대해 질문한 사람 빌라도의 일을 질문한 두어 사람 1 8회 동안 꼬부라진 여자 해당장 헤롯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세 가지는 첫째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형식은 지키나 내용 곧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둘째,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무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 교만으로 가득 찼다고 책망하십니다. 셋째, 바리새인들이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으로 가득하다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평토장한 무덤은 땅에 평평하게 매장한 무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부정하게 여겨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무덤에 봉분과 표식을 두어 누구나 무덤인 줄 알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봉분 없이 평평하게 만든 평토장한 무덤은 외적으로 구분이 명확히 안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지중에 무덤을 밟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꼬집기 위해 마치 그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신 세 가지는 첫째,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남에게는 지게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둘째,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의 조상들을 옳다고 말한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셋째, 율법 교사들이 자신은 물론 남도 구원받지 못하게 막음으로 책망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중요한 특권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며 책잡을 기회만 노렸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한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들은 사람들은 주로 지식인들로 바리세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율법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틀로 매사를 이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자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들었으나, 즉, 들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시며 사람들이 들었지만 잘못 알고 있던 것을 교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들은 사람들은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백성들과 세리와 창기들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며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고 신앙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시인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 고초를 겪게 되더라도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도와 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어떤 이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집안의 재산 분배에 관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쉬운 비유를 통해 이 가르침을 더욱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첫째, 까마귀 비유입니다. 둘째, 백합화 비유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셋째,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주인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종과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깨어있는 종의 비유와 도적 비유, 그리고 선한 종과 악한 종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십니다. 넷째, 분쟁이 있을 것을 미리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메시아를 평강의 왕, 전능의 왕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생각을 바꿔 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시대를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는 실로암 근처 예루살렘 성벽에 세워진 망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던 사건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을 언급하시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구원 문제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적은 이유를 말씀하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닫힐 때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단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곧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의 정보를 알려준 것은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저 여우라고 칭하시며 예수님의 죽음은 헤롯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부르는 찬양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언젠가 닫힐 것입니다 그문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널 깨어 준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수종병 든 사람,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세리와 죄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잔치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많은 사람을 전체 초대하여 대접하는 그들이. 인정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전체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부가 경건의 도수를 재는 척도의 일환이라는 사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은 인과율적 사상으로 자신들이 부를 축적한 것은 경건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고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잔치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저 집에 가서 먹고 내일은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식으로 그들 사이에 잔치라는 이름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바리세인의 잔치자리에서 세 번째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죄 앞에 수정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문제에 대해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 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잔치자리에서 두 가지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잔치 때의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갚을 길 없는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리새인들처럼 속보이는 잔치를 많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중에 구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잔치 자리에서 잔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 하나님 나라 잔치가 당연히 유대인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절혼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잔치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예수님과 제자들이며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잔치 참여를 거절하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운자들을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나아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명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더 많은 사람을 채우십니다. 이는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의 길은 다름 아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 또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둘째, 전쟁 참가를 결정하는 왕의 비유. 셋째, 맛을 잃은 소금 비율을 들어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날 당시 유대에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비난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이런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셋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 나라 전체의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위손으로 인해 일반 백성들이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가난하다는 죄의식을 가지는 것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생각을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노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함으로 청지기 직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주인에게 빚진 이들의 빚을 줄여줍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자 주인이 오히려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처럼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줌으로써 실직한 이후의 삶을 보장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자세를 칭찬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이용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듯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재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려 했으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먹고 마시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문 앞에서 굶주려 있는 한 사람조차 돌보지 않은 완악한 자였습니다. 결국 부자는 죽어 불꽃이 타는 음부에서 고통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부자가 이처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자기는 지옥에 왔지만 자기 가족이라도 이 무서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비웃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나오는 그 부자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결국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오늘의 말씀 누가 보금 17장에서 1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 여리고 근처입니다.그리고 등장인물은 열두 제자 나병 환자 10명, 바리새인 어떤 관리 한맹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유대에서는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마을에 들어와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에서 바라보며 예수님께 병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은 후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인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사역 현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있었습니다. 병이 나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세히 예수님의 사역을 감시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일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듣고 그 실체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첫째, 마지막 날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며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그러나 그전에 주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을 것입니다.둘째, 마지막 날에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는 자는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로세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 있어도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집착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두 가지 비유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귀찮아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둘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래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더니라. 바리세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귓전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이며 또한 기도를 빙자한 자기자랑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가슴을 치며 주인이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바리세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세인들은 자기 의를 가르치고 율법의 무거운 몽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워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 없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쿵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는 인과율에만 사로잡혀 있었기에 하나님의 극률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극률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이후 인과율은 인간 삶의 중요한 바탕이지만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국률을 드러내어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국률의 본체이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극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극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 복음 19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여리고, 감남원 쪽벳바게와 배단이, 감남산 내리밭길,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사께오, 열두제자, 바리새인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사께오는 일찍이 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를 채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는 달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리고는 여단강 서쪽으로 약 8km,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3km에 있는 성읍으로 가나안 지역의 오래된 성읍 가운데 하나이며 교통의 요지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기후가 온화하며 샘이 있어서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불렸고 이곳에 해롯의 겨울 궁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관세를 받는 세관이었던 국경 도시였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향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에 세리장이었던 사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들을 관리하면서 꽤 많은 부를 축적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였던 사개오도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며 사개오의 집에 가겠다는 폭탄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를.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복음서의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집에 있어야겠다고 말씀하신 경우는 유일하게 삭개오의 집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사개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인 듯합니다. 누가는 사개오의 기쁜 마음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사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말합니다.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케우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곧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릴 것을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 도둑질한 것을 자신이 자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의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민숙이 5장 7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런데 사케오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더 엄격한 율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고 삶의 대전환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같이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은화 한 문화씩 나누어주며 장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주인이 돌아와 결산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의 결산은 그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가지고 성과대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놓았다가 다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반역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림을 싫어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림 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찬양하며 환호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미 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체험한 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찬양은 메시아를 열망하는 환호성이었습니다. 이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외친 것은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실 영광의 메시아를 찬양한 것이고, 예수님 탄생 때 수많은 천군천사가 함께 찬송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자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자들의 자리로 용도를 변경해 놓은 이방인의 뜰을 예수님께서 다시 원상 복구해 놓으시자 결국 사내들인 고기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제사장 나라의 알맹이는 모두 버린 채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는 사내들인 공예와의 한판 전쟁이 벌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원들과의 논쟁은 첫째, 권위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둘째, 세금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셋째,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영원들과의 논쟁을 끝내시며 다시 한번 그들의 위선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내드린 공예원들에 대해 그토록 책망하신 이유는 이 세대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